네, 여러분 짧은 물생활 상식의 DK입니다. 아,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한 탑5 물고기 제 나름의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. 첫 번째는 구피고요. 구피 중에서도 미가리프라고 하는 꼬리가 짧은 종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잘 안 죽고 정말 튼튼하고 새끼도 잘 낳거든요. 그래서 구피 중에서도 꼬리가 짧은 미가리프 종류, 요 계열 종류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플래티 소드테일을 추천드리고요. 같은 비슷한 계열로 몰리가 있는데 몰리는 도련사가 좀 많거든요. 초반에 많이 죽기도 하고, 그래서 플래티와 소드테일을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로는 테트라 계열을 추천드리고요.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네온테트라, 카디널, 러미노즈 요 세 종 정도가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좋을 것 같고요. 네 번째로는 라스보라 계열, 그 중에서 헤테로몰파와 헨겔리 먹이도 잘 먹고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다섯 번째로는 똥 먹는 물고기로 유명한 코리도라스, 브론즈 코리왕, 페퍼드 코리, 그리고 스터바이까지 요 세 종 정도는 쉽게 사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 초보자들 위한 탑5 물고기 종류를 알아봤고요. 다음은 중수들을 위한 물고기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.